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조천읍 쪽에 당머르 해안길 거기 왔어요. 여기 보면은 벤치가 착 있잖아. 벤치들 여기 보면 뒤에도 벤치가 있고 옆에도 벤치가 있고 저 보시면은 저 길 있잖아요. 길 쫙 이렇게 길 나와있죠. 거기가 당머르 해안길이라고 있거든요. 한번 가봅시다. 우리 너무 예뻐. 정자에 너무 예쁘더라. 렛츠고 합시다. 낚시하러 많이 오거든.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?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. 저기 막 돌멩이 있고 저 위에서 한번 찍을까? 여기서 찍는 것보다 정세에서 보는 바닷가. 와 멋지다. 와 물도 진짜 깨끗하죠. 와 레전드야 레전드. 아 물 진짜 깨끗해. 와 대박 대박 좋아. 어때요? 와, 너무 맛있다. 오늘 어디 갔다 왔다고요?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서 갔다 오고. 체육관에서 정수 먹고. 거기서 정수 먹었어요? 응. 그래서 뭐 줬어요? 삼장국이요. 체육관에서? 응. 나 잠 먹고 나서 부엉 보여서. 중간 체육관에서 밥 먹을 때는 뭐라는 얘기죠? 날씨가 너무 덥다. 근데 막 이제 좀 있으면 비 계속 온다고 하던데. 어이 야 진짜. 뭐 1월날도 온다는 것도 같기도 하고. 놀래가 지낸 사람들은 머리 아프겠다. 비하구나. 오늘 패선 민수팀 저 꼽도불에 한 바퀴 돌아. 패선 민수팀에 갔다 와. 꼽도라. 거의 막 공연도 할 걸? 응. 춤추면서 막. 응. 민속촌에서 뭐 먹은 거 있어요? 먹는 건 없고 구경만 해. 내수 너무나.
월요일 날 아니 못 끊는. 월요일 날까지 쉴 거 빨간 날. 응. 저 명찰을 미리 드려야죠. 선생님한테 왜 안 주세요? 나 막 까먹어버린. 이번 하루에 안 갔다 그래. 외출 나갈 때 다 항상 저거 메고 다녀요? 명찰? 저 집에 안 들어올 때. 저 주간부 안 들어올 때. 그냥 밖에 나갔을 때 다 명찰 메고 다니잖아요. 응, 그래 안 된 다 주간부에 왔다 혼자 놀았어. 다 이름 썼는 거. 밖에 나갈 때만 메는 거 아니? 아니 안에서도 메요? 주간부에서도? 체육관에도 집에 안 오면 하천이 집에 안 오면 다 메는 거. 주간부에서도 메고 밖에서도 메고. 응.